매매 내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좀 봤어요. 예. 두 분이 좀 많이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아, 성향이 완전 달라요? 네. 예, 예. 이거 어, 신기하다. 김종민님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되게 고르게는 되어 있는데 예. 뭐를 딱 정말 좋게 보는 거지? 어디다가 힘을 팍 준 거지? 라고 하면 그건 그렇게 잘 드러나지. 이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종민 씨는 예. 나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 맞아요, 맞아요. 현대자동차의 영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 보고 왔어요. 대단하다. 이마트가 정말 이마트? 대표적인 CJ그룹하고 네이버하고 전략적 제휴를 한다. 아, 대박. 쌍용량인데요. 종민 씨 지금 차지 마세요. 야, 마흔둘이 지금 26살 몇 마디에 흘려가지고. 현대차 팔았습니다. 쌍용량에 들어갑니다. 맞아, 그때 내옆에서 그걸 했잖아. 동민이는 어. 그냥 어디 생각나 유치원 애들이 떠들고 있어도 그걸 듣고 살 거야. 저도 딱 보고 현대차 너무 아깝더라고. 그렇지. 아. 되게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도 이제 쾌재를 부르시는 상황인데 네. 그냥 두셨으면은 거의 두 배. 그러니까 투자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 게 만약에 우리가 수능이라고 치면은 전과목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주식은 약간 한 놈만 패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1등은 못할지언정 본인이 원하는 수익은 저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엣지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DC가 뭔지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딱히 그리고 저는 이 문진표에서 주식에 쏟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셔서 사실 되게 깜짝 놀랐고요. 주식에 쏟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네, 서적도 되게 많이 보시던데 저는 신문 보는 걸 되게 추천하거든요. 신문? 요즘 종이로 된 신문은 잘 안 보시잖아요. 핫한 뉴스를 보거나 그런 건 사실은 편식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따지면. 근데 종이로 된 신문은 좀 싫은 뉴스도 볼 수 있거든요. 싫은 뉴스가 안 빠지는데? 그러니까 나는 바이오 같은 게 되게 좋다고 하는데 막 문제래요. 그러면 어? 이런 생각도 있구나. 그렇지. 그러면 내가 과연 이거를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는 점검을 하실 수가 있어서 시름덕을 나갈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신문은 자전거도 드리고 근데 롯데쇼핑 같은 주식은 네. 완전히 소외된 종목이었거든, 그때만 해도. 아, 맞아요. 탈락. 롯데쇼핑 탈락! 지금도 안 늦었어요. 계속 빠지던 종목이 20% 더 올랐잖아. 예. 그럼 뭐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때 공부하는 거야, 그때. 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뭐 롯데쇼핑 올라 그러면 그냥 검색창에다 롯데쇼핑 쓰고 기사 뭐 최신에 뭐 나오나 맞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 그러면 선생님도 이거 관심 좀 있었잖아요. 그렇지. 이게 왜 지금 반등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자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진 거야. 그 PBR이라고 우리 옛날에 배웠죠. 네, PBR. 그 PBR이 거의 0.2 막 이 정도까지 빠지니까 야 이거 어떻게 건물 다 팔고 그러면 오히려 이익 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백신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제 백화점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기대심리. 있었고 세 번째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바이든 정부가 되면은 조금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지 않을까? 국제 관계니까 지금 냉각된 한일 관계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롯데그룹 쪽으로 좀 오른 것 같아요. 세 가지가 겹쳐서 내가 그때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자 그런 거란 말이야. 와, 이걸 진짜 냉정한 어떻게 어? 엄청난 공부다. 롯데가 이제 일본하고 같은 기업이 돼 있으니까 어, 좋아지면 오르겠다. 와. 한세 같지? 정말 기뻐하는구나. 근데 이거 그러면 지금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촬영 끝나면 네, 더 집에 가서 본인 스스로 결정해보라는 거야. 아, 그럼 김동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 내가 얘기해야 되나? 그럼요, 저희는 그걸 원해요. 그걸 원한다고요. 저의 진단은 당신의 메인 DC를 정해라. 이게 저의 최종 진단입니다. 메인 DC요? 네. 어쩌면 수익률이 아마 정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메인 DC를 정해라.